오늘은 남녀 원기 회복과 당뇨에 좋은 두릅나무 새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릅나무는 옛 선조들의 건강식으로 봄철 새순을 뜯어 즐겨 먹었고 전국에 널리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봄철 4월 초부터 새순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 새순을 따서 물에 끓여 먹기도 하고 튀김이나 나물 등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릅새순은 한 그루당 3회 정도 따서 먹을 수가 있고 새순이 나올 때는 마치 붓의 끝과 같이 연하고 부드러워 필두채라고 부릅니다. 또한 목두채라고 해서 줄기와 잎뿌리 등의 전체를 약재로 쓰고 간과 위신장에 작용합니다. 두릅은 다양한 약리작용이 밝혀져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 신경통 혈관 확장작용 원기회복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뇨 실험에서 토끼에게 두릅나무 새순을 뜯어 먹인 결과 혈액 내 혈당 수치를 큰 폭으로 하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물질에 견디는 효능이 나타났고 유해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탁월하였습니다. 두릅새순에는 당을 함유한 지방산인 헥사코센과 휘발성정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개선 및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서 당뇨합병증을 감소시키며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뇨에는 새순을 데쳐 먹거나 말린 껍질을 5에서 10g씩 물로 달여 하루 2, 3회씩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 황백피를 배합하면 당뇨합병증이 치료가 됩니다. 다음 두릅나무를 혈압을 유도한 개에게 투여하면 동맥혈압을 하강시켜 정상적으로 유도가 되었는데 혈압이 자주 높게 되면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고로 고혈압은 최고혈압이 140, 최저혈압은 90을 넘기면 고혈압이라 정의하는데 수많은 상황에서 고혈압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고혈압은 약을 써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에 입증된 천연식물로 꾸준히 먹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토끼의 장관과 자궁근에 미치는 실험에서 사포닌 일종인 엘라토사이드 물질이 장관과 자궁 흥분작용으로 성호르몬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릅새순은 콩팥의 생식기능을 자극해 남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색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욕과 발기력을 높이게 됩니다. 옛부터 두릅은 강정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강정신은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도중에 발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극도로 허약해지고 신장 진액 고갈 탓으로 사정을 해도 정액이 잘 나오지 않고 양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느름새순에는 스태미나를 높여준다는 비타민 B1과 B2가 함유되어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성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두릅새순은 4월 초부터 새순을 채취해서 잘 다듬은 다음 독성이 있어 물에 한번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대략 2, 3분 정도 데치시면 되고 조금 연하게 먹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데치시면 됩니다. 데친 후에는 간에 독작용이 있어 초장에 바로 찍어서 술안주로 먹어도 되고 나물과 장아찌 튀김 등의 요리를 해서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약재로 쓰는 경우에는 수피의 가시를 제거한 후 짧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보통 10g을 기준으로 물 700ml를 넣고 물이 3분의 1 정도가 줄면 하루 2,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두릅나무는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사용하셔야 독성이 사라지고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 증상이 따를 수 있으니 하루 적정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